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텔리안테크,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하이브 심텍 이렇게 네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텔리안테크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주가가 좀 긍정적인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시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고객사 다변화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시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투자를 할 만한 향후 고객사들의 이런 수주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정지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앱으로 유명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향 안테나 매출이 본격화 시점이 좀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좀 이슈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출시될 아이폰에 이 저궤도 위성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가 좀 예정되어 있는 이슈 등도 더불어 봤을 때 이 안테나와 관련된 테마와 모멘텀 등이 다시금 집중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좀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8월 13일 신고가 기록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을 일부 받았었는데 최근 다시금 반등 기세로 좀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소부장 관련 주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덩달아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하반기 이 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좀 유입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4분기 전지박 부분 역시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의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이 5G 네트워크 장비향 동박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거기에 또 신규 아이폰 출시,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흥행 등 이 스마트폰향 중소형 패널 생산이라든가 OLED 관련 모멘텀 등이 하반기에 계속 유입되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다른 측면이죠. OLED 소재 수요 역시도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삼아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정리하자면 올해 하반기 2차 전지와 OLED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